이 시간에는 그 아자 고래를 축조하는데 그 원리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아자 고래는 일반 고래와 달라가지고 그 화열만 구하는 것이 아니다. 그래서 아자 고래를 축조라든지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운용 면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경이 와열비기리라는 책인데 그 속에 제 6권 운용편에 보면은 불가이 하열구 불가이 화열구 하열구 이런 내용이 납니다. 아자 고래라는 것은 그 화열만 구하지 못한다. 그런 뜻입니다. 일반 구들에 있어서는 그 아궁에서 하목이 타면서 발생하는 화열이 그 고래 속으로 들어가서 굴뚝으로 빠져나오는데 이것은 수평적으로 그 열 이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궁에다가 장작을 많이 엿든 적게 엿든 일단 불을 붙이면은 그 아궁 후렁이에서 타는 하목이 다 탈 때까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목을 많이 엿을 경우에는 방이 너무 뜨겁고 또 하목을 적게 엿을 경우에는 방이 뜨겁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일반 구들은 그 화열만 구하는 것입니다. 이 아궁의 하목을 이어가지고 불을 지펴서 그 방 고래 속으로 화열을 밀어 엮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. 그러지만은 이 아자 고래의 그 축조 구조는 처음인지 아자 고래 속에 하목을 이어서 불을 붙이면은 불이 붙습니다. 일반 고래와 같이 똑같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 화열이 발생되면서 위로 뜨는 것입니다. 근데 일반 고래는 굴뚝으로 배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타고 있지만은 이 아자 고래의 구조라는 것은 그 팽창 압력에 의해서 화열이 아자 고래 속에서 타면서 발생되고 압력이 생기고 연기가 발생되고 하면은 그 압력이 아래에 있는 연도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팽창 압력에 의해서 팽창이 되면은 그 연기로 인해 가지고 타던 하목의 불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 구조가 일반 구들과 다른 점입니다. 일반적인 구들이라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아궁에서 넣은 장작이 다 탈 때까지 어찌할 수 없지만은 이 아자 고래의 구조는 작동 원리는 하목이 타면 탈수록 발생되는 압력이 가중되면은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연기가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불을 꺼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일반 고래는 자동이 아니지만은 이 아자 고래는 전자동이 되는 것입니다. 불이 성하면 압력에 의해서 연기가 내려와서 타던 불을 약하게 식히고 또 꺼지게 만들고 또 꺼짐으로써 압력이 해소되면은 그 연기나 압력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기구나 자침관에 통해 가지고 맑은 공기가 유입돼 가지고 다시 불씨를 붙이게 됨으로써 또 타게 되고 또 타면은 압력이 가중되면은 또 연기가 내려오면서 불을 꺼지게 하고 이렇게 순환 반복하는 것이 아자 고래가 일반 고래와 다른 그런 것이다. 그래서 이 아자 고래라는 것은 그 화열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열을 꺼지게도 하는 것이다. 이런 내용이 갈매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한문 해석에 있어서 글자로서만 해석하면은 그런 깊은 뜻을 알 수 없지만은 그 이문석경이 아니라 경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한 그 자료, 경험한 사실을 가지고 그 경을 볼 때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자 고래라는 것은 뜨거운 열이 어찌할 수 없이 그 뜨거운 열기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
그 뜨거운 열기가 뜨거워지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불을 다시 조절해 주는 것이 이 아자 고래가 일반 고래와 다른 점이다. 이런 내용을 내포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